친환경 생태 도시,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 용인,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자랑스러운 구호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이 시각도 사투를 벌이시는 백군기 용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2021년 5월 30일 개막하여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한 P4G 서울 다자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입니다. 미래의 기후환경에 대처하는 선언문으로 그 소중한 의미를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P4G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는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경제 공공 민간 파트너십 국제 상생 공동 협의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친환경 생태 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정에 도입하여 능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의 친환경 생태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의 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용인시는 110만 거대 도시로 성장하여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3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집행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및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중심에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변모된 우리 용인시의 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티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산업단지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용인시는 수많은 건설 현장과 산업단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환경 오염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화석 에너지 저감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협약과 선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가올 탄소 중립 협약에 따른 규제에 대비하는 각종 에너지 전략 및 기후 협약에 대비한 정책들을 준비하거나 완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파괴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에 우리 시의 각종 환경 정책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이 환경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규정에 맞는 쓰레기 배출하기, 각 가정에서의 음식물 줄이기, 수소 및 전기 자동차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생산 기술과 LNG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등의 기반을 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절감 시설물들의 설치를 기후 협약과 탄소 중립에 기반한 산업 현장에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을 즈음에 우리 시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대비하고 계십니까? 용인을 상징하는 친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더불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용인을 상징하는 환경 보호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상징성 있는 시설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시의 야간 가로등과 길거리 신호등 및 모든 공원 내의 전기 사용 시설들을 화석 연료로 대체하여 친환경 소재의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친환경 생태 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의 상징적 표현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지구 온난화는 각종 환경 평가 지표가 말해주듯이
인류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로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우리 손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110만 용인 시민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모든 정책들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시정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열망에 부응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정에 친환경 보호 정책들을 접목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들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친환경 생태도시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환경보호 정책은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자 동반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초대형 사업들을 유치하여 계획된 바 그대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시티 개발과 SK하이니스 반도체 공장,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소부장 산업단지와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을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하여 민선 7기 시장님의 치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심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동서남북이 이러한 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당분간 그 크고 작은 공사 현장과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우리 시의 공사 현장 예고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512세대 굿모닝힐 아파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 정문 앞 4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총 378세대의 조합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원 아파트 건설 현장은 당연히 인근 주민들을 포함하는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인허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 공청회를 거친 공동주택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길 건너편의 굿모닝 힐 아파트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까마득히 몰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공청회 제도에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이 개설되는 것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자기 집 정문 앞에 또 다른 정문이 맞닥뜨려지고 시민의 일상적인 평온한 삶 속에 공사 현장이 생활 반경 속으로 침투되는 상황을 공사 현장이 시작되고서야 인지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중압감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공사 현장들이 사전에 전혀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상의 불편함은 주거 환경 파괴와 삶의 질 훼손으로 이어져 시정의 불신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어느 날 출퇴근길에 공사 현장을 맞닥뜨리거나 일부 차선을 막고 도로 재포장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교통 체증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출퇴근을 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생활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이 새롭게 들어서거나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하는 공사 현장 사전 예고제 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에 이러한 건설 현장에서의 주민 불편함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 도로가 재포장을 해야 할 정도로 내가 이 길을 상시 이용할 때 불편하였나? 라는 의문 속에서 도로 재포장을 하는 현장을 수시로 마주치기도 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연간 20여 건의 시민들의 주요 이용 도로에서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단지와 우리의 생활 환경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물들이 수시로 착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주민들도 이러한 현장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공사 현장 사고 사전 예고제 공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현장을 제외한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그 흔한 현수막 한 장 사전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공사 사전 예고제는 첫째,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으로 공사 현장이 중지되는 상황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접목되는 의견들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좀 더 개선되는 공사 현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들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사전에 인지하여 안전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넷째, 도로 재포장 공사와 더불어 불효 불급한 관급 공사 현장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인지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공사 사전 예고제는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와 함께 보이지 않는 주민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일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책입니다. 관내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공사 사전 예고제가 의무적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정책과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비단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미래 세대인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교육도시 용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요 하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초인구 경안천변에 조성하는 어울림파크 등 하천 주변 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신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2030 에너지 자립도 18%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절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 현장 사전 예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 내용을 안내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공사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